깨어라는 세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금을 어디다 내야 돼요? 로마 정부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아주 속이 상했어요. 자기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번 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것을 로마 황제에게 낸다는 것이 이게 참 너무너무나 속상했습니다. 뭐 본국 자기 나라의 정부에 낸 세금 낸다는 것도 그것도 좀 그런데 자기들을 압제하고 착취하는 그 적국의 황제에게 세금을 낸다는 게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이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시저가 사실은 시저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 시자 로마는 하나님을 안 믿는 나라예요. 우상 숭배하는 즉 태양신을 믿는 나라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누구의 아들이라고 부릅니까? 태양의 아들이야. 아니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태양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태양신의 아들한테 세금을 낸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내면 이제 잡혀가고 어디 터지고 하니까 참 그게 양심상 꺼리기도 하고 속이 너무너무 상한 그 상황에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시저한테 내야 되는데 이 시저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내는 게 맞습니까? 사실대로 하면 뭐예요? 안 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내면 죽어.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게요? 예수님께서 그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 그래요. 가져오서 그 동전에 그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에요? 시저 얼굴입니다. 그래, 여기에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 거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거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이 동전이 그때 그 이스라엘에 통용되던 모든 화폐가 다 가이사 얼굴이 있어요. 그럼 가이사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 다 가이사 거다. 가이사한테 줘도 괜찮다.
이런 말입니까? 가이사건은 어떤 거고, 어떤 돈이고, 하나님 거는 어떤 돈이고, 너희가 사용하고 있는 돈에 가이사 얼굴이 있지만, 그게 누구 돈이냐 하는 것은 마음에 달렸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 싶으면 그건 하나님 거고. 가이사한테 드려서 로마 정부에 잘 보이고, 그래서 출세하고 싶으면 가이사 돈. 그런 얘기.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에 달려 있다? 너의 마음에 달려 있다. 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예. 근데 사람들은요, 계속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태어나보니까 자기는 뭐예요? 자꾸 남자인데 남자한테만 끌려.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아시겠죠? 그런데 자꾸 동성애자들을 교회에서 받아들여야 되냐? 쫓아내야 되나? 이러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동성애는 죄니까 쫓아내야 된다. 라는 쪽으로 다 기울여지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면, 성경에서는 죄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죄는 죄죠. 왜?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 동물들도 잘해서 건강하게 생육하고 뭐요? 번성하기를. 우리 인간도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그 동성애가 다 동성애자들이면 어떻게 돼요? 인류가 멸망. 그래서 이건 멸망으로 가는 길은 맞아요. 요즘 한국에도 동성애가 아주 많은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동성애라는 게 뭔지도 몰랐어. 네, 또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아주 많아요. 요즘은 교회 청년부에서 교회 교인이요. 아주 착실한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이 동성애자가 돼 있어. 그래서 어떤 청년 목사가 그 청년들을 가르치는 목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좀 받고 싶어요. 그 동성애 아는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 하면 안 되거든? 근데, 동성애로 태어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동성애를 한다는 것은, 더참 불쌍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더 불쌍하게 돼 있을 때는 하나님은 더 불쌍히 여기십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 자꾸
동생을 쫓아내야 된다느니 뭐 자꾸 이런 그런 식을 무선주의라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 아마 그건 근데 그런 사람들은 안 쫓아내도 자기 발로 쫓겨나간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얘기는 우리 상관없어. 그러나 동성애자도 하나님을 믿고 싶은 사람이 뭐예요?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동성애자라는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너는 교회 오지 마. 그런 거는 옳지 않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부합하지 않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그 세리 얘기를 하기 전에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세리 사케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로마 정부는 세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매겨야 될지 몰라요. 왜? 현지 사정을 뭐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동네에 뭐 한 2,000명이 산다면 누구의 수입이 좋고 누구가 가난하고 몰라요, 로마서는. 뭐 요즘처럼 뭐예요? 다 전산화되어 있다면 탁탁 치면 뭐 주민등록번호 탁 치고 탁탁탁 하면 아, 이 사람은 수입이 뭐 작년에 수입이 얼마고 다. 그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때는 가까이서 봐야 돼. 그래서 이 세리라는 직업은 어떤 직업이냐면 자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 정부에다가 뭐예요? 동족의 세금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직업이니 얼마나 혐오하겠어. 그래서 이제 로마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받아내라. 그렇죠? 그럼 더 많이 받아내면 10%는 넣어줄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는 세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하나, 사람도 없어. 왜? 일단 세리가 되면 뭐예요? 그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야. 그런데 반역자가 되니까 온 주위 동족들이 자기를 사랑할까 미워할까? 미워해도 아주 혐오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세리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왜? 돈 버니까. 돈 버니까. 근데 돈을 버는 방법도 여러 가지지만 그건 자기 기술로도 버는 게 아니고 노력으로 버는 것도 아니고 뭘로 버는 거요? 이거는 순 갈취야. 그것도 동족을 갈취해가지고 적국의 원수되는 나라의 황제한테 뭐예요? 갖다 바치니 이게 얼마나 본인들도 마음 편할까 안 편할까? 본인들도 이게 할 짓이 아니고. 그러나 현실은 뭐예요? 풍족하게 부유하게 사니까 그건 좋아. 그리고 또 사람들이 자기를 동족들이 자기를 혐오하고 있지만 일단 눈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슬슬 겨야 돼. 왜 안기면 어떻게 하면 돼? 세금 많이 매겨버리면 망한다고. 그러니 사람들이 그 세리 앞에서는 슬슬 기는 거예요. 그런데 갑질하기 좋고 부자로 살고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삶은 흥청망청 살 수 있지만 이 마음 속에서는 피폐하기 짝이 없죠. 그렇죠.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 다 미워. 돈은 흥청망청. 그러니까 돈보다 사랑보다 사람 사이의 정보다 나라에 대한 사랑보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세리의 가족들까지도 뭐예요? 예, 미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도 누가 세리가 되었다.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리라는 사람들만큼 정말 보이는 게 뭐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돈밖에 없는 사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의 교회당에서는 세리를 뭐예요? 사람 취급을 안 하고 교회당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은 저 세리들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고 지옥으로 보낸다. 그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옥 가게 딱 정해진 사람들이 있어요. 네. 어떤 사람들이요? 세리가 1번입니다. 세리는 지옥 굳어놨어. 그 다음에 세리, 그 다음에 거지. 거지는 왜? 조상들이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거지거든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문둥병, 중풍병 환자들. 그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뭐예요? 친사람이다. 그러니까 문둥병, 중풍병 걸리면 교회도 못 가. 자,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비참한 사람들. 자, 세리가 되어가지고 이제 부자가 됐어. 됐는데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없고 사랑하는 사람. 또 문제는 뭐냐면 세리가 되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극렬분자들이 있어. 애국자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저는 뭐 세리들을 뭐예요? 암살해야 돼. 그러니 세리들은 항상 암살의 두려움. 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돈은 왕창 있는데 사는 게 뭐예요? 사는 게 아니고 앞으로 내세에도 희망이 있어 없어. 내세에도 지옥이 기다리고 있고. 이게 그래서 돈밖에 몰라서 일단 세리가 돼서 부자가 되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에이, 뭐, 지옥 가지, 뭐. 에이, 뭐지. 하나님이란 거 없어. 왜?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들이 갈 지옥도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냥 돈으로, 그렇죠? 흥청만청, 뭐에 빠져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쾌락. 그래서, 그렇게 딱 되면 사단의 함정에 완전히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사케오라고 하는 세리가 있습니다. 이 사케오는 어릴 때 발달 장애가 있어 가지고 난쟁이에요. 자, 그래 가지고 사케오는 출세할 수가 없고 난쟁이라고 사람들한테 다 괄시를 받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대한 뭐가 많겠습니까?
반감. 그러다가 로마가 정복을 하니까 나무 새끼들 나는 세리가 될 거야. 세리가 되고 너희들 어? 가만 안 둬. 나를 골시했던 겁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으로 불행한 사람. 그 세리가 그 난쟁이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던 난쟁이가 다 세리가 돼서 예. 네. 그 지역에 예. 네. 예. 네. 그래서 떵떵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부유하게 흥청망청 살아봐도 살아보니까 이 돈이란 게 다가 뭐예요? 아니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깨달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세리가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세리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세리 중에 삭개오가 그걸 깨달았어. 다른 세리들은 에이 뭐 이렇게 흥청망청이 쾌락이 최고지 뭐. 근데 삭개오는 아 이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 아시겠죠? 왜 깨달았어요? 누가 가서 충고해줬나? 그런 사람 없어. 그럼 어떻게 깨달았어? 충고하는 사람 없으면 못 깨달아요? 그렇죠. 성령의 음성. 충고하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은 다 각사. 교회 안 댕기는 사람, 그런 삭개오 같은 세리에게도, 조폭들에게도, 김정은에게도 성령이 다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렇게 고모분 죽이고 그렇게 죽이고 성령께서 호소할 겁니다. 야, 정은아, 너 어떻게 이러고 계속 사냐? 응? 그 말을 김정은이는 뭐예요? 시끄럽다. 나는 더 이상 안 듣겠다. 그래서 성령을 거부한 사람들. 자, 근데 삭개오는 1차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 아,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구나. 내 삶에는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구나. 아, 이거를 일단 깨닫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시다. 그게 예비 지식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야, 로마 정부에 얼마나 충성을 했는지 그 지역에 세리들이 많은데 그 중에 뭐요? 세리장이요. 속초 지역 네? 국세청 네? 속초 세무소 네? 소장이야. 아. 참 우리나라도 옛날에 여러분 세무서 서장 되는 것이 최고로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부자라. 지금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민 중이야. 이 세상에서는 자기 같은 사람은 천국 갈 수 없고 아예 지옥에 갈 지옥이 보장되어 있다고 그래. 교회 가도 한 사람도
악수하고 쳐다보는 주는 사람. 그러니까 못 가. 이제 지금 쾌락을 즐기면서 돈을 흥청망청 쓰면서 이러고 있지만 사는 보람도 없고 그런데 내세까지도 뭐예요? 희망이 없어. 야.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여기 보면 삭개오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어진 거야. 그런데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못 보는 거야. 예수께서 이제 이 동네로 들어오신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여기는 예수가 누군지 보고 싶다, 보고 싶어 하였다. 왜 보고 싶어졌을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예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아, 예수는 문둥병 환자도 그냥 조건 없이, 뭐 회개하라 어쩌고 이런 거 없어. 조건 없이 고쳐줘. 중풍병자도 뭐예요? 아무 조건 없이 고쳐줘. 장님도 눈을 뜨게 하고.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아니, 중풍병자나, 문둥병자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 가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분은 나 같은 세리장도 뭐예요? 미워하지 않고 차별대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동네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어떤 분인지 뭐요? 보고 싶지 않겠어요.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삭개오가 보고 싶어 한다. 이러면 좀 이게 막후에 이런 왜 보고 싶어 했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냥 보고 싶어 했는데, 보고 싶어 했겠죠. 이렇게 모든 거 성경이 보고 싶어 했다 하면 그 뒤에는 뭐예요? 잘 생각해 봐라. 이런 게 있다고 성경은. 그 성경 공부를 한다는 건 그런 거를 이제 알아내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러 나왔어. 아, 저 사람이 예수인가? 근데 무리 때문에, 그 군중들 때문에 어찌할 수 없었으니 그 이유는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더라. 키가 작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빽빽하게 길가에 들어서서. 그래서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를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주께서 그 길로 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삭개오 가만 보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이렇게 보니까 절로 우회전을 해서 가실 것 같은데 그 길목에 뽕나무가 하나 있어. 그래서 그 뽕나무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뽕나무 올라갔다는 얘기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지금 이 사교가 그래도 동네 유지고 나이가 좀 있어. 나이가 좀 있고 동네 유지가 되면 절대로 뛰어서 안 돼요. 어떤 경우에든지 뭐예요. 천천히 가야 돼. 가야 돼. 저는 유지 자격이 있는 것 같습니까?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이거는 나이 든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뭐예요? 미친놈이야. 네. 그때는 그런 형식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하게 생각했는데, 네. 그러니까 보세요. 자, 뽕나무에 사계호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모든 체면 이런 것보다 예수를 쳐다를 한 번만이라도 뭐예요? 쳐다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은 것이 지금 사개오에게는 무엇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예. 네.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누가 사개오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세리들은 반응을 하지 않고 다 거부했지만 사개오는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 동네에 온 이유가 뭐겠어? 사개오를 구원하고 싶어서. 아시겠죠? 그 예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사개오가 마음을 열었구나. 그러면 내가 뭐요? 가야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뭐, 오늘 어디 갈까? 아, 저 여리고 걸로 갈까? 가보자. 그런데 뭐 우연히 사개오가 뭐 뽕나무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성경 얘기는 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대로 누구든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신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 말이 맞다는 증거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자, 예수께서 드디어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뽕나무인데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시자 그를 뭐요? 쳐다보시고 자 이게 쳐다보시고라는 번역이 별로입니다. 아 여기 맞아요. 네. 쳐다보시고가 아니라 뭐요? 우러러보시고. 아시겠죠?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쳐다본다는 것은 그냥 평지에서도 쳐다본다고, 그렇죠? 쳐다본다는 건 뭐 방향이 어디든 본다는 뜻이고. 근데 여기는 뭐예요? 올려보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주한 미국 대사관을 임명을 했다. 대사를 임명했다. 그럼 대사가 이제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미국 대사가 이제 인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 대통령이 미국 대사보다 더 숙이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게 의전 절차가 다 있는데 그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다 어떤 상징적 그러니까 아무리 미국 대사라도 그래도 대통령이 더 높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대사는 반드시 뭐예요? 더 숙여야 되고 문재인 대통령 조금만 숙이면 돼. 그래서 높은 사람이 더 낮아지면 안 돼. 그건 성경의 생각은 뭐예요? 높을수록 낮아져라. 는 얘기거든. 그래서 이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왕이 왔다. 그러면 사케오가 절대로 나무 위에서 왕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위치가 더 높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을 맞이하려면 사케오는 뭐예요? 네, 내려와서 땅 위에 납작 엎드려야 돼. 자, 예수님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왕이 나무 밑에 와가지고 사케오를 뭐예요? 올려다봅시다. 그런 것에 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과 하나님은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더 낮고 싶으신 분이고 높으신 분일지라도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고 싶으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사케오에게로 와서 우러러 보셨다는 것이 이게 참 멋있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네. 오시고 이르되 자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케오도 서로 사케오나 예수님이나 처음 보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이 알아요 몰라요? 사케오야. 사케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나를 아냐? 예. 사케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당시 예수님은 최고의 존경을 받고 있었어. 죽은 사람을 살리지를 않나, 중풍병자를 고치지를 않나, 안전병이를 세우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주무셨다. 이건 뭐예요? 대단한 영광이야. 네. 저도 박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한 게 대단히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사하기에도 영광인데 집에 와서 뭐예요? 주무셨다. 그거 대단하죠. 어떤 분들은 제가 요새는 그런 거 없어 이제. 요새는 이제 미용하는 사람들 많아요. 아, 옛날에는 제가 가서 하룻밤, 그런데 어떤 때는 참 미안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경우에 제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집에서 하룻밤 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그 생각이 나는 사람이고 안 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이 안 나는지 봐. 체면상 교회 직원회의 할 때 집이 커가지고 방이 남아 돌아가가지고 아이고 이 박사님이 오시면 이거 참 거북한데 그래도 직원들이 다 모여 그 집이 좋겠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떠맡은 경우에는 생각이 달라. 근데 탁 가면, 벌써 느껴져야 안 느껴져. 그런 집은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안 잊혀져. 그런 집은 가끔 생각이 나요, 지금도. 아, 정말 막 너무 좋아하고, 진심으로. 자,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와, 이거는 사케오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급전하는 거예요. 그 지금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고 있는 예수님이 난 너희 집에 오늘 하룻밤 먹어야 되겠다. 이거는 뭐 굉장한 거야.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사케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유 있어요, 없어요? 조건 있어요, 없어요? 사케오 회개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돼. 이거를 자꾸, 회개하고 빌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야. 그렇죠. 벌써 오늘 밤,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 네. 이 말은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사케오가 예수님에게 해준 거 있어, 없어? 없어. 사케오가 했다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말이 안 되지만, 사케오가 가진 마음은 무슨 마음밖에 없었습니까? 아, 하나님이 예수님 같은 분이라면 나도 희망 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교단,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나는 가망이 있어 없어. 난 가망 없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나도 뭐예요? 구원받을 수 뭐예요? 있다. 라는 그 희미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은, 자, 사케오가 예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예수가 뭐예요? 사케오께로 가서 나는 너와 오늘 함께 하겠다. 아, 이거야. 이거. 네. 자, 그래서 사케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우와, 이럴 수가 없어. 역시 예수님은 나 같은 이런 죄인이라도 뭐예요? 받아들이시는구나. 이 세상, 온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해.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 역시 소문대로 그런 분이시구나. 역시 소문대로, 예. 그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을 치료받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미친 사람들이 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안 해요.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귀신 쫓아내준다고. 그런 분이야. 철저히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신 분. 자, 그래서 사케오가 와서, 아, 물론입니다. 예. 저는 기다렸습니다. 하고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뭐라고 수군거려요? 아니,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어떻게 세린 집에 가서 말도 안 돼. 계속 무사람들은 무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생각. 네.
사케오는 그동안 무슨 짓 많이 했을까? 나쁜 짓 많이 했어요. 부자가 세리가 부자가 되려면 나쁜 짓 안 하고는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세리가 무슨 기술이 있어요? 무슨 뭐 세리는 뭐예요? 다 와이로 먹잖아. 그렇죠? 그 좀 장사 크게 하는 사람들 와서 사케오한테 찾아와서 몰래 찾아와가지고 돼요. 세금 조금만 덜 매겨주면 under the table 있잖아. 그 뇌물, 그러니까 뇌물만 먹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서 또 어떤 때는 안 주는 뇌물은 뭐예요? 또 착취를 하고. 그러고 사는 사람이니 어떻게 천국을 가? 사케오는 그런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특히 이 세리장까지 올라갔다면 죄가 많은 사람. 절대로 구원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야. 조건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자, 무슨 사람들이 수군거려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사케오가 서서 주께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케오 보고 네 그동안 나쁜 짓 한 거 다 개워낼래? 그러면 내가 여기 집에 가서 자지. 그렇게 조건 붙였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사케오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절반 이상을 내가 뭐예요? 다 나쁜 짓 해서 번 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케오를 먼저 구원하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랑을 주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해 주니까 사케오는 감격해서 뭐예요? 제가 도색질 많이 한 거 이거 다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 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으니까 회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런 하나님이라요. 우리가 박수가 나고 기뻐지고. 우리는 자꾸 조건적. 아니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줘? 이런 신앙생활은 하나도 재미없어요. 사케오는 진짜 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주겠습니다. 만일 또 토색한 일이 생각이 남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요? 네 배나 갚아 주겠습니다. 완전히 감동 먹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사람이 착해지는 것은 구원받기 위하여 착해지고 회개하라 그러면 그거는 다 진심이 뭐요? 아닌 구원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러므로 하나님 일단 죄인들에게 뭐요?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은 감사하고 감동을 받아서 기쁨에 넘쳐서 변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다 이거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렇죠? 야, 이 집에 뭐가 이르렀다? 예수 구원은 구원을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럼 뭡니까? 구원은 뭐냐? 뭐예요? 생명이죠. 그렇죠? 그럼 생명은 누구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 자기가 들어왔으니 이 집에 뭐가 이르는 겁니까? 구원이 이르렀다. 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이 신앙생활도 착실히 하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님이 과연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실까? 그런 의심은 더 이상 하시지 마시고 이런 삭개오 집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 나에게도 구원이 이르렀구나 라고 기뻐하시며 정말 여러분 유전자 다 켜져서 치유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